4녀석 유튜브 오디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지 친구들 오늘은요 굉장히 특별한 괴담이 왔습니다. 어떤 괴담이냐면은 바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호님 저는 호지님입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괴담을 아십니까? 이 괴담을 보자마자 아 이건 친호님에게 꼭 보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보내고요. 오징어 게임 괴담은요 진호님 새벽 4시에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부분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호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징어 게임 괴담이 어딨어? 그래도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하니까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알렛츠 기릿. 자 호지의 친구들 현재 시간은 3시 55분입니다. 아 저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 상황극을 했을 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연기를 좀 지리게 잘하긴 했죠. 제가 요즘에 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약간의 연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일단은 이제 딱 그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제가 갑니다! 어때요? 굉장히 멋있죠? 그러다가 딱 이제 마왕이 나타났을 때 마왕의 새끼야! 병미란 마왕의 새끼야! 마왕을 딱 물리치고 딱 공주가 어머 기사님 저를 구하러 오셨네요. 공주님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죠. 착! 착! 그 다음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 뜬뜬뜬 뜬뜬뚜르뜬뜬뜬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연기 더럽게 못하고 웃기기만 하다고요? 지금 웃으신 분들 댓글에 진우님 연기 못해요 라고 적으시면 어떻게 된다? 바로 스트레이트 펀치 바로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라이트 훅 라이트 훅 하나하면 바로 정권스 들어가니까요. 그런 말 쓰시면은 저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생쇼를 떨어도 아직 4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좀 쉬다 오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도 남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바로 켜가지고 오징어 오징어 징어 징어 게임에 들어갑니다. 오징어 징어 징어 게임에서 이제 1화 무궁화 꽃이 피던 날 이제 이거를 보라고 하는데 새벽 4시에 어디 보죠? 오 나왔다 찾았습니다. 와우 아마 우리 호지의 친구들은 미성년자라서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꼭 나이를 먹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침 딱 새벽 4시고요 바로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이정재 씨 아, 연기 굉장히 잘합니다. 와 나 처음 이거 봤을 때 진짜 충격 먹었는데. 윙 윙 지금 어떤 검은색 가면을 쓰신 분이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더벅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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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화를 받는데요. 오 굉장히 옛날 전화기예요. 아 바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 게임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 간지. 자 이제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보내준 괴담으로는 그러면은 새벽 4시에 이걸 보고 있으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뭘까요? 와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로도 이걸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와 굉장히 심장 쏠립니다. 오래간만에 봐도 저 뭐냐? 너무 이상하게 생겼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거 앞에 나오는 사람 있거든요. 나 얘네가 좀 그래도 역할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저 앞으로 땡기겠습니다. 오, 치 피었습니다. 오. 죽었습니다. 총이 맞았어. 빵이야. 죽었습니다. 깝죽거리다가 바로 가셨습니다. 꽃이 오, 안 돼! 움직이지 마! 안 돼! 빵야! 오우, 씨. 야! 빵야, 빵야! 확실히 나 이 장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 먹었거든요? 자,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막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어요. 어머. 와, 확실히 진짜 충격적이다. 외국인들이 보면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와, 뭐야? 새벽 4시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 오징어입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오징어 게임 대본안에 참여하셨습니다. 외국인까지 이러고 있으니 그 대본안을 언니가 직접 작업하셔야 합니다. 당신과 같이 게임을 해서만 보낼 겁니다. 만약 무상 못하드리면 결국 당신은 죽습니다. 대신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왜? 뭔 소리야 이게? 달고나요? 뭐야? 뭔 소리야? 야, 이거 뭔 소리야? 여성을 보낸다고? 아니 이거 맞아? 달고나랑 여성을 보내고 내가 여성보다 느리면 죽는다고? 이거 맞냐? 혹시 그 달고나면은 그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달고나?